낡은 창틀 사이로 외풍이 들어와 난방을 해도 춥다는 김모 할아버지. 지난 2월 무이자 해부로 창틀을 교체해준다는 말에 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. 비용 640만 원은 부담이 됐지만 무이자 할부란 말에 솔깃했습니다. 5년간 무이자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선뜻 저희는 계약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얼마 후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.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무이자란 조건을 듣고 업체와 계약한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모두 18가구에 달합니다. 이유는 이렇습니다. 정부와 업체가 이자 2%와 1.5%, 모두 3.5%를 대납해주는 조건이었는데 금리가 3.5% 이상 치솟아 상회하는 액수는 계약자 본인이 내야 할 상황입니다. 업체는 계약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저희가 그 당시 기준이 이제 금리가 많이 안 오르고 뭐 3.2%, 3% 이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3.5%까지 지원을 우리가 하면 무이자가 된다.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는 무이자였습니다.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. 무이자라는 말에 솔깃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